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먹을 것은 꼬막장. 그 SNS에 많이 나오는 그거 저도 넘어가서 한번 사봤습니다. 저번에 조금 먹어봤거든요, 방송하면서. 그냥 밥 없이. 맛있더라고요, 매콤. 이거는 불꼬막장입니다. 매운 불꼬막장. 그래서 이렇게 꼬막장 한통다 넣었고요. 한통 넣고 조금 부족해서 조금 더 넣었어요. 그리고 김. 이렇게 해서 한끼 먹고 이 차로 이따가 술 한잔 먹어보겠어요. 일단 양념에 조금 비비고 나머지는 여기다 올렸어요. 맛있어요. 불고막장인데 많이 맵지 않고 그 청양고추의 매콤함 있잖아요. 청양고추가 다져져서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맵싹해요. 막 엄청 맵진 않고 딱 올렸어. 이렇게. 생각 감사합니다. 오, 좀 매운 것 같기도 하고. 꼬막 크기가 좀 작아요. 좀 작은 꼬막. 김이랑 먹으니까 맛있다. 오, 조금, 이 정도 맵기? 이 정도 맵기? 밥도둑인데요? 참고로 협찬 아닙니다. 그거 맛있어요. 지금 딱 배고플 시간이잖아요, 7시. 맛있는데요?
매워요, 여러분, 먹을수록. 한 맵기는, 오, 이 정도? 맛있게 매운, 막, 아, 매워! 이건 아니고요. 맵다. 이 정도? 김미랑 진짜 잘 어울린다. 김 하나 더 가져올걸. 이게 여기 안에 다진 청양고추가 다다다다다 들어있고 다진 파가 들어있어요. 김한 장을 부셔서 요한장 부셔서 얼마나 나올라나. 이만큼 나왔어요, 여러분. 이만큼. 뭐야? 가격은 한 8,000 얼마 주는 것 같은데, 가격 대비는 그렇게. 한 번쯤 먹을 만한, 직접 만들기는 번거로우니까요. 꼬막 만드는 게 진짜 힘들다잖아요. 껍질 까는 게. 아주 꼬막 손질을 잘했는지 껍데기가 씹힌다거나 그런 건 아직 없네요. 매워요, 매워. 특히 이 꼬막은요, 뻘 같은 게 많아갖고 손질하기 되게 번거로워요. 여러 번 씻어줘야 되고, 해감도 잘해줘야 되거든요. 아, 맛있어요. 그리고 먹을수록 매워요. 진짜로. 생각해보면, 한 통에 8천 얼마잖아요. 그거 하나 사서 이렇게 먹으면, 뭐, 밖에 나가서 볶음밥 먹을 때 그런 가격이니까, 뭐,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2차 안주는 뭐게요? 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청양고추 그 맛이 배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?
뭔가 아쉽다. 매워. 이 정도 맵게? 잘 먹었습니다. 이건 불고막당이었고요. 약간 청양고추 다진 거에 버무려져 있는 그런 느낌 맛있어요. 근데 꼬막이 좀 작고 하지만 씹히는 거 없이 괜찮았고 밥한끼 먹기 딱 좋았던 것 같아요. 한 통에 한통 조금 넘게 넣었어요. 한 통에 한 숟갈 더 정도. 어쨌든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이쪽을 화면이 이쪽에 있어서 이쪽을 보고 말하게 되네요. 여러분들의 눈에 눈을 못 마주치네. 어쨌든 이렇게 여기 보면 되나? 어쨌든 잘 먹었습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. 안녕.